안녕하세요.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노는 중입니다의 저자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 6월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메르스가 창궐하던 때여서 병원에 면회가 안 되고 가족 외에는 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쓸쓸하게 병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치 못했던. 근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번아웃이 왔었고, 오랜 기간 일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이제 면역력이 약화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도 아이도 뭐다 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겪어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이제 병가 두 달을 내고 집에 있는데 하루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맨날 똑같이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계속 널고 저녁 때 TV 나오고 또 TV 보다가 자고 이게 이틀, 3일 반복이 되다가 이제 병가가 끝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나가기 싫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명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계산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월 고정액이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생계형 직장인이더라고요. 그전엔 맞벌이라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만두는 건안 되겠다. 근데 설사 내가 그만두더라도 지금처럼 아무 할 일이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준비가 돼서 그룹하고 퇴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란 게 정말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할때 행복한지,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거를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학도 배우러 다녀보고, 뭐 피아노도 한 2년 배워보고, 심지어는 그 일본어 자격증 과정을 딴다고 고등학교 아이들, 유학 준비하는 고등학교 아이들 틈새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는 시도였죠. 제가 병가를 냈던 두 달은 저한테서는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세상의 일들은 다 나쁜 것만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때마다 또 감사할 일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프고 사무실도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 번아웃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던 시기가 강제적으로라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감사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나름의 완벽주의자 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가서 관리자가 되다 보니 직원들이 다내 마음처럼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가 나서서 다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MBTI가 제가 그냥 말하는 데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퍼펙트한 J형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한테 많이 소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필경사 바틀비 책을 읽을 때그 소진이라는 말이 엄청 꽂혔던 것 같아요. 아, 내 상황이 바로 저 소진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빠르다. 원래는 3년, 3개월, 3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30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향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강제 종료가 아니면 못 그만두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날 퇴직금 계산도 해보고, 명퇴를 한다, 힘들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뭐 꾸역꾸역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 참 빠르게 지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직장에서 제가 32년을 근무하고 나오는데 스스로는 참 대견하다 그리고 잘 버텼다 그리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막상 또 퇴임을 하려니까 사람들, 같이 있던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랑 스쳐간 것 같아요. 근데 더러는 같이 지내는 사람보다는 스쳐간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지나긴 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미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좀 스쳐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훨씬 큰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들은 저보고 뭐, 아유 시원섭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원은 한데 섭섭은 안한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초저녁 여름날 초저녁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는 그 상큼함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상큼함이고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다음번 내일에 대한 어떤 설레임 이런 게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직장을 그만둬서 섭섭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만 새로운 백지가 나한테 하나 도화지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 백지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 백지를 메꾸어 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사고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승진,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일련의 루틴을 마치고 정말, 정말 제가 딱나 혼자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정말 혼자서 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고 사실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에서 쓴 얘기를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50이 넘으면 사실 여기저기 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때가 특히 직장 다닌 사람은 이제 허리, 목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누구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한의원을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은 가서 보고서 어머 여기 허준의 원도 오두막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의사가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15명이 뺑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좌식으로. 그럼 의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을 진료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보통은 제 나이 또래인데, 그러면 진료할 때첫 번째 질문이,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어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쭈삣쭈삣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어제는 한 4시간 잔것 같고요. 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잠을 잘못 잤고요. 잠 들기가 어렵고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 참 희한하죠.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50대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나만 이렇게 불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50대는 잠을 다못 잘까? 남자고 여자고. 그게, 그,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볼 때, 20대는 노느라고 바쁘고, 건강하고, 또 30대는 결혼해서 육아에 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당당 거리느라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도는 거예요. 40대가 되어지면 그때는 집도 사야지 되고 아이들은 커지고 경제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직장에서 승진이라는 부분이 걸리잖아요. 나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치열함? 그렇게 전투적으로 치열한 생활을 20년을 하고 나면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대는 아이들이 다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남은 게 주름살이랑 흰머리밖에 없는 거죠. 전에 한번 TV에 그 조세호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어느 프로에선가 얘기를 하는데, 김수미 씨하고 박미선 씨가 대기장에서 갑자기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님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 내가 너무 늙은 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같이 통하니까 울었겠죠. 근데 50대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흰머리가 많이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팔자가 보이고 이런 상황이 50대인데 이 공허하고 헛헛함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50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다 크고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은 나라는 건 없는 껍데기다. 나는 없고 주변에만 있더라.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공허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런 나이가 50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에서 제가 퇴근 후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독서 모임을 간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가 아우 기운도 좋다, 체력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운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진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뭐 남자들 중에는 스크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포차 가서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서 토론을 가면 기운을 얻는 이유가 지나가는 얘기, 남에 대한 얘기, 힘든 얘기, 뭐 직장 얘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힘들었던 상황,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보람 있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표지에 누워있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혹자는 누워있는 거를 보고 게으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전하는 것처럼 저도 기운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오려고 그래서 퇴근하고도 6시에 퇴근해서 부득부득 서울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내려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모임에는 뭐 분당, 뭐 수지, 안양, 되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도. 근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올 때는 뭔가를 채워간다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모임에 모여서 일단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젊을 때 하는 독서하고 나이 먹어서 하는 독서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데미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년에 읽는 데미안은 너무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젊을 때 읽는 책은 지식을 얻는 행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알아가는 재미. 근데 중년이 돼서 같은 책을 읽어보니까 정보가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내려놓고 공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을 때 읽은 책은 사건을 중심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서 이 책이 재밌다, 가독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든 안 나쁜 사람이든 읽고 나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사람이 살아온 데는 그 순간만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나이와 함께 연륜으로 같이 읽다가 보니까 공감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어느 순간에 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구나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적당히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면서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젊을 때의 독서와 또 중년이 돼서 하는 독서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독서의 모임을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과 경청의 훈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공감과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독서 모임을 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요. 남의 말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기. 그 다음에는 절대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정정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저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아, 설득력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찬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네. 내 생각을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생각 정정 안 하잖아요. 남의 말 듣고 고치는 거 싫어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그게 잘 안 되면 삐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호가다 와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직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아, 이 친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요즘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라고 이해를 해야 돼 라는 공감폭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대할 때도 그냥 얘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고 경청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되게 유연성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의 가장 큰 장점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좌원은 저는 짙은 사골국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한 번이 아니고 제독을 하고 삼독을 하고 토론을 하면 깊은 맛이 점점 더 우러나는 게 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디한 책들도 있고 또 고전도 있고 양쪽으로 저는 하는데, 고전은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생을 봐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의 옛 모습도 보이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고전은 과거지만 읽고 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어쩜 그렇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전에는 그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들여다 보면 다 불쌍하고 딱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사골 국물 같다고 표현을 하고, 한편으로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빵집에 페스트리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한 겹을 걷어내면 또 한 겹이 나오는. 그래서 고전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속에서 많은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쑥스럽습니다. 특별히 뭐 다들 하시는 일을, 그리고 책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뭐 저만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책으로 이런 얘기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글쓰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감정의 해소와 자정 능력. 학교 때 배웠던 카타르시스라는 식상한 말 말고, 정말 글이 잘 써지고 저절로 막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컴퓨터를 열고 후다닥 할 때는, 정말 속상할 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데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에다가 막 이제 쓰잖아요. 오늘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속상하고 쟤는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쓰다가 보면 문득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이런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상황이 들어서 스스로를 치유하게 하는, 그리고 반성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쓰다가 보면 정말 억울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나를, 그래, 그 정도로 네가 참은 거 잘했어,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나를 위로하는 힘? 이런 역할이 글쓰기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누구한테 막 말해서 해결 안, 말을 해서 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갖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쁜 게 어떤 사건이 아니라 길에서 정말 예쁜 꽃을 봤을 때. 아니면 누구랑 얘기했는데 말 한마디에서 나를 인정받았을 때 되게 심쿵할 때. 그리고 뭐 TV나 뭐를 봤을 때 대사 한마디에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이럴 때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대신에 일기가 되는 것 같고 후자는 그 글들이 모이면 에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책들은 후자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기록의 힘인 것 같아요. 사진 작가가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어떤 사건들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기록을 순간순간에 해서 영화를 봤을 때, 책을 읽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단상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글을 쓰는 것들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기록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도 지금 뭐 열심히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만 팁을 드리면 글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그래서 처음에는 30일 글쓰기, 그 다음에는 100일 글쓰기, 그것들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365일 글쓰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는 절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0일 글쓰기 모임도 했었고 또 지인들과 함께 이제 30일 글쓰기 방을 제가 만들어서 매일매일 글을 올리는 훈련들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남의 글을 다 읽어볼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글을 쓰면 어느 순간에 글 근육이 붙어서 처음에는 세 문장 외에는 더 못 썼는데 그게 반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되고 나중에 원고를 쓸 때는 너무 길어져서 덜어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글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좋아서 질리지 않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놀고 싶다라는 말이 저는 누군가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아, 나 노느라고 바빠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책으로 나와서 책 제목도 저는 그 노는 중입니다 라는 거를 원픽을 해놓고 책을 글을 썼는데 책이 나오고 나니까 노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노는 거는 정말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였는데 정말 학생 때 껌 씹으면서 노는 것처럼 불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책 제목이 처음 나올 때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백수로 있는 거를 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제가 노는 거는 아이들처럼 노는 거를 말해요. 아이들이 놀 때는 정해놓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잖아요. 미끄럼 타고 싶은 애는 미끄럼 타고 뭐 모래집 하는 애들은 모래집을 하고 뭐 고무줄 하는 고무줄 하고 뭐 이렇게 뭐 치마들 치고 노는 애들 그렇게 노는 거고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작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놀고 싶은 마음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노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갈까? 그리고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낄까? 그냥 놀아서 시간이 그냥 무료하게 가는 것보다 어쨌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꽉 찬 기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배들 중에는 퇴직한 선배들이 하루가 너무 바쁘대요. 백수가 과로사 하듯이. 근데 하루를 팍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헛헛하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해보면 그런 감정에 들까봐 사실 되게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더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을 찾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책 뒤에다 에필로그에 실은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최우 작가의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아이들이 깜깜한 우주 한복판 같은 데서 백마를 타고 각각 놀아요. 작가의 눈에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말처럼 세상이 온통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잘 놀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글 중에서 우리 직원이 젊은 직원이 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아침 회의 때 이제 직원이 이렇게 휴직을 들어가야 된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엄마 마음인 거예요. 다 엄마 마음들이어서 다들 한숨을 쉬면서 아우 젊은 나이에 어떡하냐, 너무 딱하다, 그리고 속상하다, 앞으로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날 회의하는데. 일순 정적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들 마음이 비슷한 거죠. 근데 산책을 점심을 식사를 하고 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옆에 우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든지 퇴직을 하든지 그러면 뭐할것 같아?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할것 같진 않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열심히 놀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하고 놀지? 그리고 놀아본 사람이 놀 텐데 평소에 뭘 하고 놀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우지연 작가의 글 중에 제 마음을 확 때린 게 있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나는 살아서 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나쁜 여자가 될 거야.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재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성대 앞에 있는 그 지금은 없어진 갤러리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작가의 그림 중에 퐁당이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써 있는 퐁당이라는 글이 그 그림을 보고서 집에 와서 쓴 글인데, 그 퐁당이라는 그림에는 동그란 롤리팝이 물속에 쏙 들어가는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근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할때 두려움처럼 이 롤리팝도 두려움이 저는 느껴졌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세상일까? 내가 다 녹아서 없어질까? 나의 달달함이 없어서 녹아질까? 들어가면 나를 반가워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물속에 싹 들어가고 나면 그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 내용은 롤리팝이 녹아서 달달해져 있는 따뜻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롤리팝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롤리팝이랑 똑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또 그렇게 색깔을 입은 소라도 있고 그 물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한 발이 어렵지 들어가고 나니까 굉장히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다른 세상에서 준비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거기에서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에 한번 이렇게 퐁당 빠져보는 용기, 그렇게 퐁당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참 감사한 거고 그런 일이 내가 재밌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퐁당을 해서 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를 하면 좋은지 더하기 그거를 그러니까 잘 고민하는 자세, 나를 들여다보는 그거 더하기 용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사소한 거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큰 덩어리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에 퐁당 빠질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바쁘다고 얘기하면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고 놀아?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일단 책도 읽고 쓰는 것도 하고 또 걷기도 저 13,000보 걷거든요. 13,000보 걷고 여행하고 전시도 보러 다니고 공연도 가끔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유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기력이 있어야 하겠다. 돈이 있어야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돼서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가 다 책을 읽고 쓰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직업이 여러 군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탁구를 치는 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등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 음식하는 게 나는 정말 제일 행복하고,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백두대간을 찾아서 백대 명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거는 못 하잖아요. 운동하고 골프 치고 탁구 치고 이런 거는 저는 못 하잖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워서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보다는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는 효과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의 이유가 또 생겨요. 오늘의 이유가 있으면 내일의 이유가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시간과 돈과 건강의 삼박자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40대 넘어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요. 애들 키우고 할 때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건강이 해결이 안 돼요. 삼박자가 다 되는 때를 기다리면 그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고, 제가 저희 동기 후배하고 같이 스페인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어요. 너무 고가다. 스페인 여행 이렇게 비싸게 가는 거 나는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너무 지혜롭게 하는 말이, 돈은 현직에 있는 한 채워져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오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지 않고 경험은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용기를 얻어서 저는 출발했거든요. 지금 제일 잘한 일이 그 친구랑 같이 스페인 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경험과 시간, 지금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학습 쪽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업을 100시간을, 1년에 100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명예 시민 학사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수여식을 참석을 했는데, 한쪽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학사모를 쓰고. 근데 1년에 100시간을 어떻게 배우지? 나도 앵간히 열심히 사는데 100시간씩을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거는 정말 성의가 있지 않으면 못할 텐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르신 한 분이 87세셨어요. 87세신 어르신이 그 마이크를 드신 분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이 돼서 그분을 찾아 내려가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이분이 자기 마이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도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정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번에 방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87세 어르신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내친길에 박사까지 하고 싶은데 당신의 나이를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나를 받아달라. 나를 받아주면 나는 이때까지 노인의 경험이 20년이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생활에서 나온 근사한 논문을 써서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달라는 메일을 많이 보내놨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배우는 게 뭐길래 저렇게 나와서 배움을 하시려고 하실까?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이것저것을 찝쩍거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해봐서 내가 질리지 않는 일, 이거 해보니까 난 지쳤어. 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빼고,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길게 가도 재미가 있었는지, 시간이 잘 갔는지를 찾으려면 계속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너지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그거를 극복해내고 할수 있는 으쌰으쌰하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그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랑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지 외롭지 않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나이를 먹고 저도 퇴직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누구랑 놀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선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퇴직하고 석 달이 되면 카톡과 문자가 싹 날라지고, 어느 날부터는 정말 콜센터에서 홍보하는 전화가 와도 반가워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할 때,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공통의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배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매니아에서 마스터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글쓰기도 그렇지만 독서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취미처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가 뭐 강사도 생각해보고 하는 게 취미가 마스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즐기고 나를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하고 놀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식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뭔가를 자꾸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정말 흥부가 복을 타가지고 목덩어리가 확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을 느끼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책에도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정말 가성비 좋은 뜻하지 않은 맛집 발견했을 때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플레이팅이 너무 이쁜 음식이 나왔는데 그 집이 심지어 맛있고 싸기까지 할때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볼때 그때도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어디선가 새가 짖는다? 아, 우리 집 아파트에도 새가 울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소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책 서문에서는 사소한 거에서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했어요. 그 샤리 댄스하고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소개를 했는데 두 영화의 공통점은 사소한 도전이에요. 사소한 도전이 샤리 댄스는 맨날 똑딱똑딱 출퇴근하던 중년의 남자가 우연히 댄스 학원 앞에 맨날 서 있는 전철을 기다리다가 댄스 학원 앞에 서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그 학원을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춤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전철역으로 가는 터덜터덜터덜 걷던 그 걸음걸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어나라 라운드에서도 선생님들 넷이 동창인데 세상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도 말안 듣고 수업은 맨날 똑같고 집안도 똑같고. 근데 거기서는 술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쓸데없이 술을 농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농도가 점점 올라갈 때내 기분의 변화가 어떤지. 근데 술을 먹으면 원래 수업은 안 되죠. 근데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성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느껴져서 맨 끝에 장면에는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사소한 도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꼭 해보고 싶고, 또 하나 더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제 책에 소개한 영화 중에서 독립영화 몽마르트 파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인기리에 종영했던 황금빛 내 인생, 이란 드라마에서 천우진 씨가 했던 역할, 아버지 역할.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올라와 있는 그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70대 박인환 배우가 했던 역할.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젊을 때 했던 꿈을 70이 넘어서 이뤄가는 거예요. 몽마르트 파파에서는 젊을 때 몽마르트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미술교사로 했는데 집에서는 막 구박을 하죠. 그런 시간에 맨날 누워있고 산에 가고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따면 돈이 된다고 와이프는 얘기를 하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한달 살기 파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의 자기 추억을 생각하고 기쁨을 한번 느껴보는 거. 나빌레라에서는 정말 발레리노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남자가 무슨 발레를 하냐, 부딪히고, 돈도 없고. 근데 평생을 그거를 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레를 보면서, 나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70대 어르신이 젊은 남자애를 찾아가서 발레 파트너를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황금빛 인생에서 그 천호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통기타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집안 환경 때문에 못하다가 위암 말기가 돼서 자기 시한부 인생인 걸 알고는 통기타를 하나 사서 자기한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배우러 다니고 결국에는 식구들 앞에서 무릎 담요에 휠체어를 탄 무릎 담요 위에서 통기타 연주를 한번 해보면서 쓸쓸하게 마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드라마와 영화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꿈, 그런 것들을 주변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다가, 이제는 나를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어떤 공허함, 헛헛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건강과 시간이 다 맞을 때를 기다리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리고 오늘 못하는 이유는 내일도 이유가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즐겁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열심히 계속해서 잘 놀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